이분이 과연 누구일 것 같은지. 하나, 둘, 셋. 오늘 저희가 특별히 그 데이팅 어플을 위피를 사용하는 분들 중에 우리 스튜디오 근처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섭외를 했어요. 반갑습니다. 자. 아는 사람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되게 좋아가지고. 그게 뭐죠? 좀 아는 사람 만나면 좀 어색하잖아요. 아, 아는 사람이 여기 데이팅 어플 뜨면 민망하니까. 거의 주변 친구에 뜨는 사람 중에 세미, 에이키, 공주님 뜨나요? 네. 네, 네. 네. 두 손을 눌러주세요. 네. 귀여운 상징. 가져왔어. 뭐야 이거? 4차원이신 것 같은데? 약간? 거기 코리 프로필 버튼 있잖아요. 네. 네. 아, 네. 도라에몽을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단팥빵을 넣어줘! 아, 근데 되게 비슷하네요? 진짜 네, 비슷한데? 비슷하게 되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나무 해리포터 같은 여자분인 것 같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것 같은데? 세 번째 사진. 스무 살? 편주교시네. 성당 다니는 여자구나. 트와이스 모모님의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와 같이 놀아. 아까 도라에몽. 아까 도라에몽 아니에요? 그게 목소리 들었을 때 딱 그 스무 살 느낌 있잖아요. 아 맞아. 되게 목소리는 딱 아, 약간 좀. 맞아, 맞아. 오. 걸 크러쉬. 닉네임이 포카리. 술집이잖아요. 제가 볼 땐 술 드실 때 포카리 없으면 못 드시는 거 같아요. 오! 흡연을 매일 하시네요. 상관없어요. 저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제 앞에서만 안 피면 괜찮긴 해요. 귀염상이시다. 어, 되게 귀염상이시다. 아, 음주랑 흡연을 아예 안 하신다. 기독교. 기독교. 아, 기독교. 아, 기독교라서. 착하고 털털한 여자를 좋아한대요. 털 많은 여자. 영화 축구. 맥주병 따는 소리. 약간 우리 아빠 입수식이 없을 때 느낌인데. 오. 치약을 고르신가 봐요. 닉네임이 건치맥주예요. 편의점 맥주. 편의점 맥주. 편의점에서 편의점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하는. 간단하게 랩을 하겠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난 도다상 끊임없이 덥나. 사랑도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옛사람 남자 어때요? 랩 잘하는 건 좋은데. 어떠신가요? 소감이. 설레요. 아. 어, 설렜네.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자꾸 도라에몽이. 네. 어, 다들 느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좀 떨려요. 목소리까지 같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 좀 더 상상이 잘 돼요, 그 사람. 하나, 둘, 셋. 고해. 어. 맞아, 맞아. 금지곡인데. 어. 오, 잘하시네요. 이분이 과연 누구일 것 같은지. 하나, 둘, 셋. 오! 오! 나 소름 돋았어. 그냥 느낌이 이랬다. 약간 이런 상이 노래를 오. 잘 뽑아. 어.
자연사? 내리포 불러도 잘 부를 것 같은 그런 목소리. 하나, 둘, 셋! 이분 사진 보시면 약간 이 구강 구조가 이게 좀 배웠거든요. 아까 여기 이쪽에 공간이 많으면 소리가 잘 나와요. 예! 영원하길 바래. 지금이 젊은가 힘든가 느낌 계속 오래 가길 바래. 다들 영원한 건 없다고 말하지만 그냥 하긴 해. 뭐든지 걱정만 많으면 잘 될 것도 되다가 되니까 그냥 하긴 해. 하긴 해. 그냥 하긴 해. 어차피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재밌게 즐기자고 그냥 하긴 해. 다운된 텐션이 높여주셨어요. 되게 흥났어요. 되게 신나가지고 이쪽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오. 이 차갑고 다크한 느낌 때문에 뭔가 딱 래퍼 같이 생겼어. 아까 그 4차원적인 매력 안에 있는 그 약간 목소리의 깨끗함? 아까 초원이 그려졌다 했잖아요. 이분이 되게 초원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약간 이분도 구강 구조가 진짜 모르겠다. 하나, 둘, 셋. 오. 오, 우리 처음으로 다 달라요. 오. 이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에요. 헷갈려요. 1번 분이실지 3번 분이실지. 근데 감성이 들어갔으니까 3번으로. 양다일 씨 같이 뭔가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서. 체구가 되게 작으실 것 같아요. 전 반대입니다. 좀 크실 것 같아요.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사진에 가서 상체가 기셔서 키도 크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래할 때 약간 여린 부분이 있고 또 좀 걸크러쉬한 부분이 있어. 근데 두 개 다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시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잘 맞추시는 분은 잘 맞추시고 못 맞추시는 분은 끝까지 못 맞춰요. 아, 어 완전 그 발라드. 그 아는 노래가 딱 하나 있어요. 너였다면. 셋 다 아는 사람을. 이런 미친 날들이 네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들어준다. 어, 내가 이별한 거 같아. 이별을 많이 한 건 아니고요. 그 밤에 그 시험 기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어, 이미지 메이킹. 어? 남자 노래인데 저. 우와. 저 홍현이 진짜 좋아. 어, 맞아 맞아. 홍현 아니죠? 저 약간 판소리 같은 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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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산산히 부서지는 눈부신 우리 애들이 다시는. 완전 다른 느낌인데요? 네. 약간 한이 있어야 되는 맞아. 어, 저는 오, 여기서 MC 서비스? 아 제발. 서비스. 나 그때로 우리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 얘기 날카롭게 패인 이 상처. 다른 사람 같아요. 진짜 순발 라이키. 어 라이키 좋다. 무반주의 라이키 춤까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작은 화면 속에 내가 제일 예뻐 보이고파. 아직은 감춰 이런 내 맘 꾹꾹. 오 하이라이트. 어 뭐야 이거 들어봤어. 아니 싸빙 싸빙. You like it like it like it. 두근두근 두근. 수렴 해달라고 했는데 하신 거 보니까 착하신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솔직히 볼킴들. 노력 듣고 싶은 거. 저도 노력이요. 어, 네. 어, 노력 들어요 저희. 맞아.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니. 아까는 되게 감미로운 목소리만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또 거친 진짜 그런 목소리. 저희? 아 뱅뱅. 뱅뱅. 어우. 어 뱅뱅. 이번에 좀 발라드 어때요? 아 이번? 아. 어 저 노래도 좋아요.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먼 길 떠나려는 그대에게 말했으면. 와. 또 가성 살짝 나온 거 있거든요. 거기서 소름 돋았어요. 떨렸어요. 그냥 넋 놓고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번 랩하신 분이세요? 예. 아, 그래 잘하여 생기셨다. 권치만. 아니 진짜 권치시네요. 아, 지금 봤어, 지금 봤어.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아. 조정 약간 입을 가려요. 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점집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저보고 여자 보기 없다고. 진짜 없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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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낑깡. 아, 네. 아. 처음에 누구? 총학감. 그 낑깡. 아. 제가 이따가 미피 친구 요청 갈게요. 아, 그냥 그러면 지울까요, 같이 미피를? 아,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워요. 그냥 하지 마요, 이틀.